최근에 스마트폰 성능이 웬만한 노트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KT 플립북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단독으로 출시한 모델인데요. 보기엔 노트북 같지만 모니터의 역할, 그리고 키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립북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완벽한 노트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CPU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램이나 저장 공간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니터와 키보드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완벽하게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이 재질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두께는 14.7mm로 굉장히 슬림하고요. 무게는 약 1.17kg 정도이기 때문에 휴대성에서도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북은 320도 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어서 터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치를 해가지고 영상을 보는 모드, 또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모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은 14.3인치 풀 HD IPS 디스플레이고요. 멀티터치 스크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대 10. 그래서 영상을 보기에도 좋고요. 문서 작성이라든지 일반적인 노트북 화면 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5000mAh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옆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전원을 넣을 수 있는 USB-C 포트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슬롯, 전원 버튼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여기에 USB-C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런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면 미니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HDMI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품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모니터만 가지고 다니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연결해서 대화면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PC 서브 모니터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기를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과 좀 다른 점이 바로 이렇게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모니터만 있다 보니까 입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터치도 가능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 면에서는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스펙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모니터 스펙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CPU도 없고 램도 없고 그리고 저장권도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어떻게 연결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동봉대 이 케이블 하나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제품들은 덱스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덱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니터를 활용해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데스크탑 모드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덱스 모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모니터 연결해서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G V50도 연결해 가지고 데스크탑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S20, 뭐 갤럭시 S10 뭐 이런 것들은 덱스를 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니까 케이블만 꼽으면 덱스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이런 LG 폰이나 다른 폰 같은 경우는 꼽으면은 이 화면이 그냥 미러링돼서 나옵니다. 그때는 위에서 화면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아래 보면 연결된 장치 목록이 나와요.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데스크탑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데스크탑 모드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결은 간단해요. 그냥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되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모니터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연결하는 것도 한쪽은 일반 HDMI 단자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미니 HDMI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기본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사용 느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노트북과 견줄만한 그런 키보드 품질은 아닌데 그냥 저렴한 노트북 키보드로서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는 백라이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 키보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건 다 갖췄죠. 그리고 단축키들이 여기서 제공되는데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서 누르면은 현재 이 플립북의 배터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볼륨 조절, 그리고 밝기 조절, 그리고 플레이 정지 단축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 터치패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운영체제가 이 터치패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스피커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라트 이라트 두 개의 스피커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립북은 독특하게 화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메뉴를 꺼내 가지고 밝기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볼륨 조절까지도 이 화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플립백을 사용했을 때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대화면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디바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아무래도 작은 화면보다는 대화면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연결을 해가지고 대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도 아무렴 앉아있을 때는 노트북처럼 활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처럼 편하게 입력하고 웹서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터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엑셀 작업 이런 것도 여기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도 이렇게 작은 화면보다는 대화면으로 하면 좋잖아요. 닌텐도 스위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플립북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트북 서브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양하게 각자의 활용도를 찾아보시면은 매력적인 사용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터치패드로 마우스 컨트롤하고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할 때요. 이 손바닥 부분이 이 터치패드 영역에 닿으면은 이 커서가 움직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터치패드에 닿더라도 그냥 키보드 중심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얘는 밑에가 반응을 해가지고 커서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트랙패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단축키가 있습니다. 입력을 할 때는 끄고 또 움직일 때는 켜고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사용을 하고 아예 터치패드를 끄면 되겠지만 사용상에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립북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CPU나 뭐 램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스마트폰 성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성능이 웬만한 노트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다. 갤럭시 S20나 이런 것들은 연결하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조금 지난 폰들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느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성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이 좀 더 강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은 플립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약간 버벅이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저는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워낙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충실히 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KT가 단독으로 출시하는 제품이잖아요. 이미 와디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KT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또 이걸 같이 조합하면 꽤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KT 플립북 어떠신가요? 20만원대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조합해서 이렇게 대화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